아니 오늘 그냥 와. 최수 할머니 우산 갖다 드린다며? 어, 쓰고 계셔서. 웬일이래? 웬일로 우산을 다 가져오셨대? 아니 우산 가져오느니 당근 하바오니 더 가져와 팔겠다 그냥 맨 비 오면 쫄딱 맞고 계시는 분이? 그러게. 효신이 지금 배달? 어,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러나 그냥 맨 배달이네. 아, 왜 가? 몸은 빠르고 입은 무겁고 배달 드리길 참 잘한 것 같아. 인건비 빼고도 헐 남겠어. 설마 우리 매출 오는 건 좋긴 좋은데 이거 사람들이 참 게을러져서 큰일이야. 아, 발품 팔아서 뭐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손가락들만 움직여, 손가락들만. 그리고 또 돈 들여갖고 헬스클럽이니까 뭐 가입해갖고 살 뺀다고 날리고. 응? 왜 이중으로 돈을 써?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운동이지.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걸 뭘. 아유, 남 돈 쓰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닭이나 마저 튀기셔. 이거 버무려 놓은 거 다 나갔어. 아, 처제는? 아유, 몰라. 졸려 죽겠다고 비타민 음료 한 박스 사온다고 나가고서 한몫차 사야. 애가 한 번 나가면 그냥 이간섭 저간섭 다 하고 들어올 줄은 몰라 그냥. 건강해서 그래. 너무 건강해서. 두고만 더 건강했다간 집 나가겠어 그냥. 아우, 그냥 애가 시집 갈 생각은 안 하고 입으로만 다 풀고 아무한테나 홀딱 반해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냥. 어이구, 여지껏 기다린 게 얼마인데 아무한테나 반하면 안 되지. 처제도 나름 눈 높아. 아니 그러니까 지가 지금 눈이 높을 처지냐고. 아니 남자 인물은 왜 따져? 인물 갖다 어디다 쓰려고. 연상은 또 뭐 늑수그레에서 싫대나? 아우, 철딱선이 없는 지집이. 아우 진짜. 아우 아우 기가려. 아이, 누가 내 얘기를 하나. 아우 왜 이렇게. 아우씨. 어, 이모다. 어, 이모. 아, 이모. 1, 2, 3. 아, 살았다. 이모였으면 홀딱 쪄준 생길 걸 될 뻔했네. 뭐냐, 빠지. 어디 갔다 가는 거요? 아, 어디 갔다 가냐고. 어? 아, 나 저기 주부에 잠깐. 그럼 우리 가게 잠깐 나 좀 데려다 주고 가요. 나중에 내가 커피 한 잔 살게. 에? 에, 뭐. Thank you very much. 출발! 우리 가게 가서 드신 물이라도 마시고 가시든가. 아, 아니에요. 괜찮아. 괜찮아요. 형님, 근처 약국이라도 좀 가봐요. 왜 딸꾹질이 안 멈춰요? 아니야, 난 괜찮아. 잘 지내봐요, 우리. 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, 손님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?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카드 받았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16대 8. 24시간을 16과 8로 나눠서. 저 찬물 한 잔만요. 네. 아, 네. 첫째. 눈빛. 다음은 말투. 이 말투는 항상 단호하게 해야 돼요. 단호한 말투. 저기요, 손님. 저기 안내문에 적혀있듯이 물은 셀프거든요. 직접 셀프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? 저희 원칙이라서요. 아, 그리고
다른 손님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어폰도 좀 착용해 주세요. 알았어요. 아니, 우리 셀프였어. 진작 말을 하던가. 지웅이는 웬일이냐? 아, 인센티브? 그럼 지금 가서 바로 먹어줘야지. 어, 알았어. 바로 갈게. 현아! 깜짝이야. 사도! 나 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안에서 보고 있었죠. 사도, 나 했어요. 뭘요? 그때 그 손님 있잖아요. 가방 손님. 오늘 또 왔었거든요. 근데 또 물을 저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눈빛 딱 쏘고 단호하게 물은 셀프입니다. 그랬더니 지가 물을 갖다 먹더라고요. 찍소리도 못하고. 아, 잘했네. 고마. 노력하니까 되잖아. 자. 사돈, 퇴근한 거죠? 감사의 의미로 제가 한 턱 쏠게요. 아, 오케이. 당연히 파티를 해야지. 갑시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, 귀신아. 어, 은다. 퇴근이야? 못 보고 할 뻔했네.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인데. 아, 나 밖에 약속이 있어서. 아, 저기 오늘 퇴원이구나. 나 몰랐네. 며칠 뒤에 할 줄 알았는데 송 선생님께서 오늘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셔서. 전에 병원에서보다 훨씬 빨리 잡혔어. 역시 능력자셔, 네 와이프. 아, 시우는? 어, 간호사 누나들이랑. 이제 친해진 것 같은데 그새 이별이네. 잘 된 거지. 아, 여기는 이별이 빠를수록 더 좋은 데잖아. 그러게. 그래도 조금 섭섭하다. 오랜만에 너도 만나고 좋았는데. 아이, 뭐 또 연락하면 되지. 아니, 다음에는 여기 말고 밖에서 보자. 성당 동기들하고 다 같이. 그래, 그러자. 저, 규준아. 응. 아니, 고마웠다고. 연락할게. 어. 시우한테 안부 전해줘. 그래. 저 규진아! 사돈. 자. 짠!